지난 5월부터 시작된 동방신기 일본 전국 투어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총 16회 동안 펼쳐지는 동방신기 일본 투어는 지난 5월 10일 도쿄에서 시작해 이제 후쿠오카와 부도칸 앙코르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릴 부도칸 앙코르 공연은 일본 팬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 한층 높아진 동방신기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13일 일본 11번째 싱글 러빙 유를 발매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